그런데 누군가 경숙 씨의 집 앞을 지나가던 순간. 야! 너 왜 자꾸 그래? 너 뭐야? 너 경찰에 신고해줘? 하지 말라랬지. 이건 내 물건이야. 너 뭔데 와서 자꾸 시는데? 너 저 X석이다 와서 경비군 따로 돌아다니는 놈이지? 왜 남의 물건이나 남의 집 니 멋대로 댕겨?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손대지 말라고 불길에 넣어. 너 이리 와. 나하고 와서 얘기해. 이상하네 너 진짜. 되게 뭐야 지금 뭔데? 아니 뭘 싸놓고 있어? 왜 궁금해? 너 정신병자 아니야?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잠시 보기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경숙 씨. 그녀는 왜 이토록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 궁금해 지가? 남의 물건이 있는 걸 지가 왜 궁금해? 그치? 긴가는 거 불편해져. 몰래 왜 참견하냐 말이야. 도움을 청하며 짓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변에선 순식간에 돌변하는 경숙 씨를 자주 목격한다는데요. 절대 손 못 대게 하더라고. 그거 손 대면 큰일 나요. 아니 누가 살도 붙여갔다고 또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왜 하필 사찰 앞을 터전으로 잡았을까?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알아보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신도들이었는데 여기서 기도 열심히 했대. 근데 그 어떤 신도가 그러는데 이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대. 2005년도쯤에 주지스님이 원예스님이 있을 때는 공양간에서 저 사람이 한 구석에 털을 이렇게 잡고 자기 구역이라고 들어왔었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경숙 씨는 당연히 모르는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구걸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신도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니까 술이랑 있었지. 그때도 저 밖에 계셨어요? 그때는 경내에서 있었는데 경내에서 이제 신도들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고 막 이래서 진영 밖으로 못 들어오게 지금.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서 생활했다고 하시는데 생활한 건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생활은 외부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만 저희가 상고를 할 수가 있지 일반 제가 여기서는 숙소가 없어요. 또다시 경숙 씨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의 건물에서 노숙을 하고 공용 화장실에서 긴 시간 샤워까지 한 경숙 씨. 거리에서 긴 머리를 공들여 빗으며 몸단장까지 합니다. 천원만 아줌마로 살아온 지 20년. 하지만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기만 한 경숙 씨. 그녀의 과거를 아는 이는 정녕 아무도 없는 걸까요? 이사 왔어요? 네. 나는 여쭤보려고 혹시 가족분들이 보고 싶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말했잖아요. 전부는 우리 식구들 그냥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 사생활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곤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혹시 그러면은 경찰서에 같이 가서 혹시 가족분들을 혹시 찾거나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요? 내가 무슨 미아예요? 혹시 그러면은 가족분들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다 그런 인터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자 순식간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돌변하는 경숙 씨. 혹시 관할 구청의 도움을 받을 순 없을까 찾아가 봤는데 구청 역시 그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 동안 이렇게 있는 분들을 이렇게 관리 카드를 가지고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복지 대상자로 한 번도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제 보호를 하려 그러면 어떤 주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현재 노숙이다 보니까 주거지가 안 되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도 현재 말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유도는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할 수가 없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숙 씨의 거부로 가족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제작진은 신락 같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여고가 다녔다거든. 경숙 씨의 출신 학교를 알게 된 상황. 확인 결과 그녀의 동창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친구는 사진 속의 경숙 씨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도 뭐 40년이 넘었으니까요. 가족을 제가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그냥 그 친구네 집 놀러 갔을 때 뭐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만 들었지 본 적도 없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연예인 지망생이 되려고 감독님을 만나셨다는 얘기 또 뭐 일본에 애인이 있어서 일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보겠다는 얘기 그 정도만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결혼을 하신 거예요?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작진으로부터 경숙 씨의 근황을 전해들은 친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굉장히 모험쟁이고 책도 많이 읽고 리더십도 좋아하고 학교에 반장도 그런 건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소리에서 꿈도 많았고 이게 중학교 때예요.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10대 시절의 경숙 씨. 경숙 씨는 줄곧 학급의 임원을 도맡아 하던 우등생이었답니다. 문학과 음악을 사랑했던 소녀가 어쩌다 거리를 전전하는 천원만 아줌마가 됐을까요? 설거지에서 동생들 같이로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귀한 딸같이 보였거든요. 딸에서. 근데 막상 학교에서 살림을 하더라고요. 아, 살림을 직접? 그쵸, 밥도 먹고 반찬에서 동생을 해주고 엄마가 새엄마다 그렇게 좀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어린 마음으로. 아, 그런 내색은 안 했어요, 학교에서? 네, 본인은 전혀 안 했어요. 유복한 집안의 딸로 알려졌었다는 경숙 씨. 하지만 그녀에겐 사실 가정사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쁜 새어머니 대신 배다른 두 동생을 돌봐야 했던 경숙 씨에게 꿈은 사치일뿐.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숙 씨는 어느 순간 모두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털어놓은 가족에 대한 기억은 가늠할 수 없는 상처로 보였습니다. 과연 깊은 흉터가 그녀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인지 현재 그녀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과대망상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자신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이게 다 내 거다 라는 식의 과대망상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이 비참한 현실이 조금 무마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어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숙 씨가 다시 일어서게 할 방법은 없을까? 그 첫 걸음을 위해 친구 태자 씨가 먼 길을 달려와 줬습니다. 경숙아, 김태자. 아이고, 이제 우리 진태가 진짜 아니 맞네. 김태자 맞네. 야야야, 앉지 말고, 앉지 말고. 아니 근데 아유, 세상에. 야, 전번에 악수를 내가 요렇게만 해 그냥. 아니. 근데 전날 기억해? 기억하지. 근데 전번에. 30년 만에 만남에도 여전히 횡설수설만 하는 경숙 씨. 그래가지고.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근데 아니요. 체격이 좋아져서 말라서 계속 이래 발이 아파가 지구나. 그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신발이지 뭐냐. 밑에다가 두 개씩 창을 대가지고 걸어요. 그럼 힘들지 않아? 그치. 아이 봐봐 이게 옛날 내가 이제 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굳은 살이 되기잖아. 아파서. 다 벗겨내는 거야. 이제 벗겨낸 상태인데. 경숙 씨가 친구에겐 아픈 속살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에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파선 힘들고 오래 알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능력한 사람인데 다 가봤지 안 가봤겠어요. 맨날 그 약을 먹는 게 이 인류 같은 거는. 하지만 도움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경숙 씨는 애써 괜찮은 척 웃음을 보이려 합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녀를 겹겹이 둘러싼 장벽이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태롭기만 한 그녀의 모습에 그저 애 같아는 친구 태자 씨. 상황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내가 맨날 경찰서 가서 쉬는 년을.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부분이? 그래도 어릴 적 친구인데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최악의 상태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2시 이후에 늦어가서 시간을 보내니까 놀란 게 너무 많아서 기회는 언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저는 나중에 보든지 보러 오면 보는 거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과 상처 속에서 홀로 버텨온 경숙 씨. 친구와의 만남이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빛났던 시절이 한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요 나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생을 지금까지 가는